오늘은 KBS2 아침이 좋다 생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오늘 이신선 농장에서 촬영한 시래기 작업 내용은 목요일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무청 시래기 무채취 시기는 해마다 11월 5일에서 11월 20일 전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해서 말리는 생무청은 약 70일에서 80일 정도 말려야 되는데요. 자연 건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급하게 됩니다. 해마다 여러분들께서 무청 시래기를 주문해 주셔서 올해도 무청 시래기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취를 해서 자연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생무청인데요. 생무청 김치용으로 발송되는 것입니다. 중량은 실중량 11kg이 담겨져서 주소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촬영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무청을 채취해서 걸어 말리는 작업을 하면서 주문은 생무청을 종이 상자에 11kg씩 포장을 해서 담아 발송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KBS2 아침이 좋다 방송을 마치고 촬영팀들은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박문희가 와서 밥을 먹였는데요. 지금 놀자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는 배가 고프면 가끔 와서 우리 집 밥을 먹고 갑니다. 박문희가 촬영팀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